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아,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사고 싶었던 가전 1위, 바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99분 만에 되는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입니다. 세탁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된 건데요. 이걸 한 달 정도 써보고 있긴 한데 한 번 써보면 이전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생각이 매일매일 듭니다. 신제품이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써보면서 느꼈던 점들이랑 사용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가보자고! 제일 궁금한 가격부터 알려드리자면 출고가는 399만 9천원입니다. 컬러는 다크 실버 스틸과 새틴 라이트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다크 실버 스틸 컬러로 골랐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 그 자체예요. 패턴이나 굴곡도 없어서 딱 깔끔? 소재도 컬러에 맞는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크기는 폭 686mm, 높이 1110mm, 깊이 875mm로 기존 세탁기와 건조기에 비해 높이가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독 건조기 수준의 열 교환기 전열 면적을 확보해서 고효율의 건조 성능을 만들기 위해 높이가 살짝 높습니다. 그래도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엄청난 효율이죠. 세탁기와 건조기를 옆이나 위로 위치했을 때보다 40% 정도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어쩌면 공간 활용도가 이 제품을 쓰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공간 때문에 건조기를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위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좋죠. 실제로 이게 되게 큰 관심사인데 우리가 집 보러 갈 때 왜 줄자 들고 치수제로 가잖아요. 집에 와서 정리하면서 아, 다 좋은데 건조기 들어갈 사이즈가 애매하네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옆쪽 커버를 열면 건조기 먼지 필터와 세탁기 수동 유연제함이 있는데요. 먼저 건조기 먼지 필터는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물 세척 후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 유연제함은 세탁할 때마다 수동으로 유연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주 가끔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은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해주는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동 세제함은 없어서 이 아쿠아 퍼블에 세제를 넣은 다음에 통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커버를 열면 자동 세제함과 선택 세제함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제와 유연제를 채워두면 AI가 적정량을 체크해서 알아서 넣어줍니다. 참고로 액체 형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풀로 채워두면 약 6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완전히 새로 생긴 기능은 아니지만 아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와우 하실 거예요. 옷감마다 세제 다르게 선택하고 적정량 고민하고 또 넣다가 흐르는 이 귀찮음만 덜어줘도 아, 돈 쓰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탁과 건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은 세탁은 25kg, 건조는 15kg까지 가능하고 표준, AI 맞춤, 쾌속, 이불, 섬세 의류 등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양이 적거나 빨리 돌아야 될 때는 쾌속 코스 아니면 보통 표준인데 요즘엔 그냥 AI 맞춤 코스로 돌리고 있습니다. AI 맞춤 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세탁물의 무게와 재질, 오염도까지 분석해서 적정량 세제와 유연제를 투입해주고 헹굼 횟수, 건조도까지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코스를 선택해보면 세탁과 건조 옵션이 나오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옵션은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열고 빨래 넣고 닫고 코스 시작 누르면 끝! 세상 편하죠? 코스를 시작하면 무게부터 감지하고 남은 시간과 완료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은 뭘 하면 되냐? 신경 끄면 된다. 쉬세요. 그리고 일체형이라서 용량이 부족하진 않을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용량이 커서 킹사이즈 이불도 한 번에 세탁 건조가 가능합니다. 단, AI 코스 선택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탁물을 분석하는 코스이다 보니까 세탁물을 적당히 넣으셔야 됩니다. 세탁은 되게 빡세게 하는 편인데 내부가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탁이 끝나면 바로 건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열교환기를 청소한 다음 건조를 시작하는데요.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열교환기 청소는 세탁 건조를 사용할 때마다 알아서 청소해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세탁 건조기가 예전에도 있었었어요. 어느새 없어지긴 했는데 그 이유가 건조 방식 때문이거든요. 이전에 콘덴싱 건조 방식이 아닌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방식이 탑재가 됐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 방식은 헤어드라이기로 옷을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히트펌프 방식은 약 60도의 저온에서 옷이 머금고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저온제습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뜨거운 열로 말리게 되면 옷이 줄어들거나 옷감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제습 방식이면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21kg 건조기와 동일한 크기의 대용량 열교환기가 적용돼서 킹사이즈 이불도 거뜬해요. 건조가 끝나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보이시죠? 오토 오픈도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요. 역시는 역시 바로 덮고 자도 될 만큼 뽀송함 인정! 자동 문 열림이 왜 좋냐면 세탁하고 나면 이 통 안쪽에 눅눅한 거 다들 아시죠? 그런 환경에서 빨랫감이 방치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건조까지 했을 때는 열기를 배출해줘서 뽀송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신기했던 건 이불 상태도 상태지만 안쪽에 물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세탁은 잘 됐을 것 같은데 건조가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AI 맞춤 코스랑 표준 코스의 차이점은 건조 옵션이 살짝 다른데 AI 맞춤 코스 건조도는 3단계, 표준 코스는 4단계로 건조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표준 코스가 4단계로 원하는 대로 세밀하게 건조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아니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조건 AI 맞춤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준 코스로도 돌려보고 AI 코스로도 돌려보니까 확실히 AI 맞춤 코스가 옷감 소재나 무게 등에 맞춰서 세탁 건조를 해서 그런지 시간이 더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AI 홈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는데요. 일단 UI가 글씨도 크고 아이콘도 직관적이라 부모님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터치감이나 반응 속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세탁, 건조, 데이터의 날씨, 전화통화,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탁 건조기에 스마트폰 한 대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가 기능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스마트 싱스 앱을 통해서 모든 제어가 가능한데요. 앱으로 세탁 건조기를 돌릴 수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있는 휴대폰 모양을 꼭 눌러줘야 합니다. 제품 설치할 때 기사님이 이건 몇 번이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앱에서 자동 체제함 옵션을 보면 사용 중인 세제와 유연제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데요. 바코드를 스캔해주면 AI가 세제의 양을 더욱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주니까 이건 꼭 해주세요. 건조 설정에 보면 부김 방지 건조 준비 옵션이 있는데요. 부김 방지 기능은 빨래가 끝나고 바로 꺼낼 수 없을 때 3시간 동안 드럼통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닌데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원하는 시간에 세탁과 건조가 완료되게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건조 끝나고 옷을 그대로 두면 주름 엄청 생기는 거 다들 아시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예약 기능 쓰시는 분들은 꼭 켜주세요. 건조 준비 기능은 세탁과 건조 사이에 10분간 대기 시간을 줘서 건조가 필요 없는 옷을 꺼내거나 저처럼 건조기 시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빅스비 음성 제어도 가능합니다. 하이 빅스비! 세탁 시작해줘! AI 맞춤 코스를 시작합니다. 빅스비로 세탁 건조기를 돌리는 날이 올 줄이야. 양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음성 제어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달 동안 써보니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 덕분에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건조기를 안 쓰시는 분들 입장으로 생각해보면은 세탁하고 나서 이 건조대에다 또 널어야 되죠. 그 널고 나서 또 며칠 동안 말려야 되죠. 그 말리는데 여름에는 또 습해가지고 제습기 틀어놔야 되는데 제습기에 또 물 차죠. 그러다가 요리라도 하면 냄새 뵐까봐 또 치워야 돼요.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몇십 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져서 공간 활용도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국내 최대 용량인 세탁 용량은 25kg, 건조 용량은 15kg이라서 부모님이랑 사는 저도 용량에서는 충분했어요. 단독 건조기 성능 수준의 건조력과 효율, 그리고 다양한 AI 모드, AI 홈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세탁 건조 성능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어차피 다른 어떤 대단한 세탁기가 못지울 얼룩을 지원하진 않잖아요. 편의성이 강점인 제품인 만큼 맞벌이 부부나 혼수 준비 중이신 신혼부부, 집안일이 너무너무 힘든 싱글분들은 이거예요, 이거!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